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000년 중원 역사에서 중국이라는 명칭을 쓴 왕조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중국은 자신들이 4000년 문명사를 지니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만 역사상 진화에서는 어느 왕조도 중국이라는 나라 명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서주 초기 천공기 하준의 명문입니다. 즉, 새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택자 중국 자지 피민이라고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글자가 최초로 쓴 사람은 바로 하존입니다. 하존의 비문에서 짜이쩌 쫑꿔라는 비문의 내용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발굴된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하여 하존은 서주 초기 주성왕 시대 청동기 안쪽 바닥에 12행에 122자의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바로 하존의 비문에는 왕 5년 4월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나라 성왕이 무왕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나라의 동부 수도를 낙이, 즉현 허난성 낙양에 건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짜이쩌 쫑꺼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수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수도를 중국의 장소에 지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국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낙양과 그 주변 지역을 중국이라 가리킨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얼핏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역사가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나라 주왕이 호경의 동주 시대를 마감하고 서주 시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존에게 기념물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청동기 기념물입니다. 이는 서주나라 국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전략적으로 중대한 결정이었고, 따라서 하존에게 명하여 기록한 중요한 물적 기록문입니다. 하존이 만든 이 청동기 술그릇은 1963년 산시성 바오지현 자촌진에서 발굴됐습니다. 12행에 122자로 된 청동 그릇 비문에 주성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정한 역사적 가치로, 짜이쩌 쫑꺼는 천하 중심 지역에 살고 싶다는 의미로 중국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는 주나라는 선대 하나라인 하상 나라보다 서쪽 변방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도읍을 호경, 그러니까 지금의 장안으로 삼았으나, 주성왕은 늘 천문지리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를 늘 천하 속, 즉 중심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있었던 군왕으로서 천하 중심 거주지로 낙양을 택하고, 이를 천하 중심 나라이다라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글자를 청동기에 새겨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나라마저 중국이라는 국호는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낙양을 중심에 놓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즉 동이, 서용, 남만, 북적이라는 방위 개념을 설정하면서부터 중심, 중원, 중국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 중국이라는 명칭은 적어도 네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지리적 의미에서 이른바 중원 지역입니다. 또한 한수 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거에 주나라 정부는 낙양에 진을 치고 그 땅의 천하를 다스리는 군왕들의 틀하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하상 나라들의 중심 지역이었으니까, 이는 당연히 서쪽 변방에 있던 주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천하 중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른바 황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라의 하와 상나라의 중상 중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동남서북의 다양한 민족의 칭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주왕조에 이르러 하상주 부족은 점차 국가 즉 주와 또는 하와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주나라에는 5개 주요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왕권에는 하와인과 2인 만인 영인 오방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는 주로 중화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라는 단어의 대칭으로 하와, 중화, 중하, 제화, 신주, 구주, 해내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 중국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서주의 경기 지역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하 유역과 황하 중하류 중원지구를 가리키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국은 천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고대에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관념은 청나라 말기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하여 고대 중국은 대외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일본과 교류가 많아서 일본 유학생이 중국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하여 고대 일본은 중국을 항상 당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는 804년 일본 성력 공예가 일본 견당서를 따라 중국으로 와서 불교를 배우고 불교에서 한역된 진화를 가져가서 중국에 대한 존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중국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이 진화라는 말은 원래 멸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고인도였습니다. 고인도는 하나의 지역이고 하나의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이 인도지구로 경전을 가지러 갔을 때 법문의 진자를 진화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진화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마가진화가 된 것입니다. 하여 인도는 중국을 마가진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존칭입니다. 하여 고대 중국은 비단길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유럽과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중국을 사국이라 불렀습니다. 실사자의 지금의 실크로드라는 말입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중국을 세리카라 불렀는데 역시 사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실사자입니다. 즉 실크로드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명나라 이전까지 러시아는 소국이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는 마을급 수준이었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요나라가 있었으며 고대 러시아는 중국을 키타이라 불렀습니다. 그 옛날에는 모두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적었으며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모두가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외국의 이름을 모두 아무렇게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개념은 비록 일찌감치 형성되었지만 어느 왕조도 스스로를 중국이라 부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왕조도 자신의 정통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조의 명칭이 모두 타칭이었습니다. 자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왕조의 명칭은 초한 전쟁 때 항우가 유방을 한 왕으로 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위는 한 헌제가 조조를 위왕에 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한은 그저 전 왕조를 승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건의 오는 송건이 일찍이 오후에 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은 사마소가 진공에 봉해졌기 때문이고 수는 수문제 양견의 부친인 양충이 일찍이 수국공에 봉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당은 당고조 이연의 조부인 이호가 당국공에 봉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송은 송태조 조광륜이 송주 절도사를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중국 역사상 원맹청 3개 왕조만이 타칭의 전통을 깨고 자칭 왕조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나중에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역경의 대재건원에서
대원이라는 국호를 따서 스스로를 대원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청 두 왕조도 전 왕조를 본따서 스스로 대명과 대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여 왕조 맹맹의 규칙이 이때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자칫 스스로를 중국이라 명명할 뻔했습니다. 이는 주원장이 신왕조를 건립했을 때 국호를 대중이라 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은 바로 중국의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정 화폐도 만드는데 대중통보라 불렀습니다. 이는 1361년 주원장은 정식으로 대중통보를 주조합니다. 그리고 왕사시는 진암 우담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명태조가 처음 천하를 안정시키고 국호를 정하는데 대중으로 하고자 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기도를 하고서 대명이라는 국호를 얻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당시 돈 중에 대중통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68년 왕조가 정식 건립될 때 주원장은 대중을 포기하고 왕조 명칭을 대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행한 돈도 대명보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원장이 대중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왜 대명을 썼을까 하는 것인데, 이는 주원장이 명교와 관련이 있어서 국호를 대명이라고 한 것일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대 왕조가 외자 이름을 쓴 건 고대 장명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위대한 건 하나이고 그 지배를 받는 게 둘과 그 다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여 문명인인 중국인 이름은 한 글자, 그렇지 못한 이민족은 두 음절 이상 이름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훗날 같은 이름이 많아지며 두 글자 이름의 중국인이 늘어납니다.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운 왕망이 붕괴합니다. 그는 두 글자 이름은 오랑캐와 같아 수치라며 한 글자만으로 이름을 지어라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여 진화국은 인접 국가가 단 음절 국명을 쓰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었습니다. 중국 자신의 힘이 약할 경우였습니다. 이는 송나라가 그랬습니다. 힘이 딸렸던 송은 그란의 요와 여진의 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족이 세운 청은 음양 오행 사상에 기초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오행 상극의 이론에 따르면 명에는 불의 뜻이 담겼고 명황제의 성은 주로 적색이며 적색은 곧 불이다 했습니다. 하여 불을 누르기 위해선 바로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여 나라 이름을 청이라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는 청과 만주 세 글자 모두엔 물이 넘쳐납니다. 하여 청태종 홍타이지가 여진을 만주로 금을 청으로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4천년 진화 역사에서 손문의 중화민국 네 글자와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일곱 글자 국호로 4천년 국호 상례를 깨버렸던 것입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